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인가? 17번째에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죠.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삶을 사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와 대면하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찬송 한 곡만 부르면 아주 목이 너무 가라앉았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그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나도 살리실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은 죽을 몸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가 나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과연 나도 죽을 것인가?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그래야 내가 약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는 내가 강하면 도우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죽을 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죽을 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지가 않다. 죽는다 하더라도 한참 미래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5분 뒤의 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부분들은 나의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미래에 나의 몸을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보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처음에 태어날 때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모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으로 그분의 형상을 그렇게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몸은 죽을 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있다.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도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거쳐서 믿음의 모든 부분들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첫 출발이기는 분명한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실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지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IQ가 있고요. IQ 120, 136 하는 그 IQ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영적 지성입니다. 영적인 지성을 말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커뮤니언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적인 지식이 있고 영적인 지성이 있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지성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부활의 소망이나 영생의 소망을 지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나 통용되어지는 말이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 부딪혔을 때는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담, 걱정, 그 수고, 그것을 똑같이 가지고 지니는 것입니다. 가볍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성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거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의 지성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성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알게 하는 것인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 지성이 하는 일은 알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유업의 영광,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안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 그 유업의 영광의 풍요함을 내가 안 사람인가, 알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투자예요. 여러분의 시간 투자, 여러분의 돈 투자, 여러분의 건강 투자. 어디에 쏟아 부을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요, 그냥 머리 안에 그 지적인 동의 안에만 그렇게 갖춰져 있을 때는요, 그 모두가 동의하는데, 부인은 안 해요. 절대로 부인은 안 하는데, 투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헌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러면 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육신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동시에 출현하게 되는데, 둘이 서로 반목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왔던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 것이냐? 믿음인데요. 믿음으로 죽이는 것인데, 그것은 로마서 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학 체계를 결론을 내주셨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진 옛사람,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것을 알고요. 로마서 6장을 펴서 내가 읽잖아요. 여러 번 읽었으니까 내 마음에 이해가 되어지고 암송이 되어지죠. 또 그것을 개인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여길 수 있어야 되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2000년을 앞당겨서 지금 현재 내가 일어나는 그 일들, 현재 나에게 닥친 일들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나에게도 진리가 되었다라고 그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단계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지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혀를 드리고 내 눈을 드리고 내 귀를 드리고 내 손과 발을 드리는 것이죠. 거기까지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책임지신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자들이죠. 모른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세 번 계속 영접하기도 하고 그런다. 계속 거기서 다람쥐 채바퀴도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아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아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으면 되는데 이 안 한다고요. 그러면 또 계속 그 사람은 그 단계에서 또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신앙 고백은 있는 것인데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 부분들을 내가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실 것이냐, 행해 주신 것인가 그것을 알고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모든 방해 요소들 그것을 내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빛의 도움을 받아서 다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의탁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나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건 너무 쉽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자본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막 끌어모으려고 한다. 왜? 그 사람은 100% 헌신 확신하고 있어요. 예. 심으면 돼요. 심으면. 그런데 지금 심을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안타깝다고요. 안타깝다고.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회 주시는 대로 심고 뿌리고 전파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아 내가 실제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드리기도 한다.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한다. 그 부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여기서 자기를 아는 지식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후와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시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6천년을 통해서 눈으로 본 것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귀로 들은 것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도서관을 다 합쳐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아무리 다 살펴본다 하더라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 경전들을 다 뒤져본다 하더라도 거기는 발견되지 않아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는 지식이고 이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목적이 있겠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뭐라고 주실 것이냐?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목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막 이 부동산 뭐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 3년 만에 뭐 3억이 뛰고 10억이 뛰고 가진 자는 아주 그 성공적인 투자라고 말하고 그러지 못한 자는 더욱더 나락에 빠지고 지금 이게 현실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무한 확장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늘나라라고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아주 안 좋게 경험되어지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지옥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전쟁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전쟁 중이면 어떻게 사느냐 말이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전쟁 중에. 그것을 확장한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19절에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셨어요.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자들의 몸도 일으켜 주실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능력을.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병행해서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 목록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거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먹을 것, 입을 것 기도해야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밝지 못한 터에 다시 말하면 지성의 눈이 밝혀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깜깜이라.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엉망이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본질적인 것을 먼저 추구를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의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온통 비본질적인 것으로 뒤범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는 한다고. 근데 우선순위에 두 번째 위치에 처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위치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로 충돌이 돼요. 본문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명제하고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충돌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성도의 기도의 제목들이 패배당해요. 저요. 관심도에서 떨어진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지켜서 이 부분을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해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과도 결합하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정상적인 투자까지 연결되어지게. 그것은 말하자면 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도 불이 켜져야 되고요. 우리 지성에도 눈이 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 우리의 정서는 항상 밝아요. 항상 긍정적이라. 예? 불편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죠. 어차피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금으로 포장된 그 포장도로를 걷기 전까지는 여기는 어차피 비포장도로예요. 비가 오면 물이 괴게 돼 있고 또 심지어는 무너질 때도 그렇게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부분이 항상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이 갖춰져 있죠? 나는 부활할 준비가
완전히 채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즉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세 가지 ready,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 호주머니 유서품 꾸 다닌다는 사람이죠.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유서 한번 써보시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현명한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글을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아마 이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마음이 벅찼을 것이라고. 이 사실을 알았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풍요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다시 말하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완성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겠죠. 그것을 다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봤더니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총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죠. 아직 경험적으로, 몸에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다시 내려왔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 통치되어지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한시라도 더 빨리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을, 이 기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의 풍요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죽음은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공포라고요, 공포. 두려움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죽는다는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평생 노예로 속박되어 있어요. 무엇 하나 하려고 하다가 죽음에 대해 죽음이 공갈 협박하면은요, 그냥 중단하게 돼버린다고. 또 지금까지는 잘 참아왔어요. 잘 참아왔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협박해버리면 그 짓을 또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사슬로부터 영원히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영접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된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8번째,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게 되어지는 관심사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는 출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출생이 됐어요. 새로운 출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사는 더 이상 새로운 출생이 아니에요.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은 건강한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고 보람된 삶이고요. 행복한 삶이에요. 복된 삶이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이 땅이 변화가 되어지기 전까지요. 이 땅에는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지뢰들이 묻혀져 있는 것인데 다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된 영적인 변화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이죠.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모르면은 무슨 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사라든지 무슨 장로라든지 그런 직책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려고 한다.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를 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어요. 10년 다니든 30년 다니든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어요. 그것이 집약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맞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처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죄예요. 육신의 행위들.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끊임없이 육신의 일들을 죽이고자 시도하는 것이 모두가 다 종교예요. 그 가운데 하나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율법을 모두 지켜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계속 자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시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연약한 것이냐. 율법에 대해서 단 한 조항이라 하더라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내려온 그 편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율법 자체의 속성도 거룩한 속성이에요. 거룩하다가 율법은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육신이에요. 육신은 연약하게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8장 3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동기가 돼서 육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인데 성령께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 율법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몸의 행실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절 거기 보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짓고 지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양자택일권이 주어집니다. 그 사실을 아는 거죠. 심기는 심되
자신이 선택한 것을 심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심을 수도 있고요. 육신 안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심든지 거두기는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게 말하느냐.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몸의 행실을 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심는 것은 내 선택이지만, 내 결정이지만은 거둬들이지는 것은 내가 내 선택과는 무관해요. 그건 자동적으로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로마서 6장 23절의 교리적인 그 부분도 교리적인 대상은 구원받지 못한 대상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됐습니다. 다만 그 로마서 6장 23절을 자유자재로 구령할 때에, 개인 구령할 때에 그렇게 사용할 뿐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해요.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을 수도 있고요.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고요.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든다고 그랬죠. 다 무엇이냐 그러면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나는 이 지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얼마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는 날 동안 영향력이 있어야 되죠. 그 영향력이 없다면 뭐하러 살아요? 죄의 삯은 사망이라 말했을 때에 그 사망 안에는 더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러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게을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성향대로, 충동대로, 또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그대로 행동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십시오.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부분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요.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이래요. 사랑.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어떤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맡겼어요. 우리 아이를 잘 훈련시켜 주시라고. 그런데 그 운동 종목상 가장 필요한 것이 지구력이에요. 뭐 순발력도 필요하고 그러지만은 지구력이 가장 중요한 승패를 판가름 짓는 본질이라고요. 어떻게 지구력을 훈련시키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떻게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것인가. 비참하지만은요, 옆에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붙여준다고요. 그 과정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 실제로 주는 거 없는데 미워요.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이요, 육신의 본성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라고요.
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직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은요, 나하고 같이 산 사람은 다르다고요. 매일매일 나하고 산 사람은 다르게 본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나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나를 배반하는 사람도 붙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반응하느냐 그거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냥 쳐버리면 된다고요. 내가 돌아서면 된다고요. 내가 단절하면 돼요. 뭐 어려워요 그게? 뭐 아쉽다고? 그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아요? 그러나 한 번의 기회는 또 흘러간 것이고 시간은 또 지나간 것이고요. 10년 지나도 그탈형이라. 그탈형이 아니라 더 악화만 되어져 가거든요. 더 괴팍스러워지고 더 목은 더 고다져 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육신의 죄들을 죽이는 과정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어요?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뇌도 없고 그런 과정 없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셔서 위에서 툭 던져주시나요? 그런 열매는요, 뿌리도 필요 없고 잎사귀도 필요 없고 꽃이 피우는 모든 과정도 다 생략해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말 그대로 열매라고, 열매.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씨부터 시작되겠죠. 올바른 씨가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그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요. 모진 비바람 다 겪어야 되죠. 그래야 뿌리가 더 깊이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 따가운 햇빛 다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차디차고운 그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것이 다 양분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럴 때마다 여기에서 쓴 뿌리 올라온다고.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고. 지금까지 견뎌온 것만으로도 본인에게 자랑스러워 뭐 보일 듯이 그렇게 여기기도 한다고. 그러나 마지막은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내의 과정을 잘 마쳤을 때에 기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겠죠. 예.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 육신의 일들을 죽여야만 돼요?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자존심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자존심을 나는 버리지 못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아쉬운 소리 못한다. 이거는 거의 희망이 없어요. 예. 그럴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비춰줘서 자신을 분명하게 찍어주잖아요. 거울로 불가능하면 엑스레이 찍어주신다. 그것도 불가능하면 CT나 MRI 다 찍어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속속들이 내 안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주시면은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로잡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잘 씻어서 바로 잡힌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열매를 잘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특성의 열매는 모두가 다 그런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정상에 서기를 원하신다. 할 수 없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수밖에 없어요.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 나는 직접 정상에 서겠다.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습니다. 메시아의 고난 생략하고 영광의 메시아만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예.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령 안에서 행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계속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을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행위들을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새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고 옛사람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이 5절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 것인가? 그래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라고 하는 명제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당위성입니다.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그렇습니다. 소속이 하늘이에요. 지금 출장 나와 있습니다. 파견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의 조심스러운 내용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땅의 것들의 마음을 두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2절에서 위에 있는 것들의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 왜 그렇죠? 아끼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나 위험스럽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땅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냐? 결론은 하나라고요.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5절의 내용이죠.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면 너희의 지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무엇입니까?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성경에서 이런 그 육신의 일들을 나타낼 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것은 무슨 창녀들이라든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 도둑들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되면은 극히 제한적인 것들만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을 떠올려야 돼요. 바리새인,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의식에 있어서 율법에 의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 바라봤을 때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간음하는 자들이라고요. 탐심으로 가득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역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죽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죠. 6절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새사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육신의 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